That he hit Okay, he hit it with a bat. 어디 한 군데 틀렸는데 찾아볼까요? 어디 있었어? He hit it with a bat은 어디가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을까? He hit the red of that. Okay. 틀렸는데요? 드릴 세트 다 했죠? 예. 네. 그는 그것을 방망이로 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 Okay. 자, 그래서 아까 뭐가 틀렸었어요? Hit. 그렇죠. Hit이 아니고 hit죠. 왜 그래요? He에서 던져. 그렇죠. Hit이 하다시죠. Hit의 뜻이 치다라고 완성되어 있는 뜻이고 비동사 필요 없는데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된다? He hit it with a bat. 그렇죠.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it은 사실은 the ball 대신 왔었어요. With a bat은 그렇죠. With a bat은 무슨 뜻이에요? With a bat. With a bat. 방망이로. 그렇죠. 방망이로. 그러면 방망이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하고 어울려요? How? 어떻게랑 어울리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With a bat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라.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He hits it with a bat. 오, 잘했고요. 막 무작위로 물어봤는데. 그 다음, 그녀가 학교에 있다라는 표현. 얘는 어떻게 했더라? 그녀가 학교에 있어. She. 자,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다부터 만드는데,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누가? 그녀가 우리말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뭐 한다? 학교에 있다. 그녀가 있다죠. 그녀가 있다가 누가다고요? 학교에라는 말은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 있다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ta. 있다가 뭐지? 선생님 안 가르쳐 줬나? 아니, 네, 없었는데. 그렇지. 있다. 있다. 자, 어떤 녀석이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is.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 있다는 뭐예요? she is. 그렇죠.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그럼 at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학교에. 학교에.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Where? 그렇죠. 어디랑 어울리죠. 그래서 at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does she? 저 무슨 does입니까? does는 이게 하다십니까? Okay. 그래서 그녀가 어딨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Okay. 다음 표현. 어, 바로 나오네요. 그녀가 어디에 있나요? 뭐예요?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is she? 였네요. 셔플 무작위로 했는데 이상하게 나오고 우연히 나왔어. Where is she? She is at school. Okay. 계속 다음 표현.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너의 형은 싸운다. 그렇죠. 너의 형은 싸운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Your brother. Your brother. Fight. Fight. Okay. 그래서 your brother fight는 어딘가 틀렸는데요? Your brother fight. Okay. Your brother fight예요. Your brother fight예요. Fight. 왜 그래야 돼요? He랑 she가. 저 your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 fight예요. He fight예요. He fight. 그렇죠. fight가 하다시고 안에 he가 하는 행동이라서 does가 들어가 있죠. 문장 완성.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Your brother fight your sister with your sister. 오케이.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요. 묻는 문장 만들어야죠. 문장. 네. Your brother fight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렇죠. 뭐라고요?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렇죠. Okay.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었는데 싸운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My sister fight. Okay.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쓸 거니까 yes, he. Does 이러면 되죠. 만약에 안 싸운다면 No, he doesn'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행복. 아, 너는 행복하다. You'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그렇죠. 비동사로 문장 그렇게 만든다 했고요. 세 가지. 다음,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그녀는? 걸어간다. 그렇죠. 그럼 그녀가 걸어간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walks. 오케이. 또 어디가 계속 틀리고 있죠? Okay,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세 번째죠. 조금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녀가 걸어간다? She walks. She walks.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walk? The park? Okay, 어디 어디로 할 때 뭐 붙여야 되는데요? The park는 At the park? At the park는 그 공원에서고요. 그 공원으로 To the park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To를 붙여야 됩니다. 어디 어디로는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걸어간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Yes. She walk. 선생님은 she walk를 본 적이 없어. 오케이. 예빈이 중3쯤 되면 그때 she walk 볼 날이 올 거야. 아직은 she walk를 선생님 본 적이 없어. Yes. Yes, she walks to the park. 또는 yes, she walks니까 yes, she do예요. Yes, she does예요. Does. 만약에 걸어가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그렇죠. No, she doesn't. 이렇게 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요. 우리가 언제 차를 마실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우리는 마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우리가 마실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drink. 오케이. We drink. Drink 뜻이 뭐예요? 오케이. 선생님은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에 양념 냄새가 나는데, 예빈이는 양념 냄새가 안 나나 봐. can은 무슨 뜻이에요? can이 그냥 하답니까? 할 것이다가 can이었나요? 오케이. 뭐좀 정리해 주실래요? 뭐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할 행동은 we will drink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아니, 뭐, 우리가 마실 것인가요? 만들고 나서 해도 되고요. 우리가 마실 것인가요? We will drink.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뭐라고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When will we drink the tea? 만약에 5시에 마실 거야 라고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5시에 F5. 오케이. F5. 오케이. 우린 누가다부터 문장은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we drink okay, 더티 귀찮지 않나요? 그렇죠. We will drink it. 그다음 뭐? At 5. 그래서 at 5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We will drink it at 5. 이런 것도 했었죠. 자, 그래서 문장을 선생님이 다 섞어 놨어요. 그렇죠? 오케이.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문장인지 497문장 있습니다. 조금, 예, 몰랐어요? 예, 다 모아놨으니까, 총정리에 총정리. 497문장 조금씩 나누어서 익혀보도록 하세요. 옛날 생각하면서. 아, 그때 이거 배웠지?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잘했어요, 오늘. 굿잡. 오케이.